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5.18 역사 왜곡이 이어졌습니다. 국감장에서 북한 개입설이 나왔고 한 소설가는 5.18을 무장반란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0.16 재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역대급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 비방과 선동 등 혼탁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이 송배전망 설치를 안일하게 대응해 문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채묘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 생산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당일 5.18 역사 왜곡이 이어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설을 거듭했고 작가 김규나 씨도 5.18을 소재로 소설을 쓴 한강 작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비극의 상처를 해줍는 몰지각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북한 개입설을 반복한 겁니다. 이런 망언은 5.18의 상처를 보듬어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논문에서도 5.18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취임 이후 북한 개입설을 되풀이했습니다. 광주시는 김 위원장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반복했다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권도 그릇된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이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작가 김규나 씨는 5.18을 소재로 소설을 써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평가절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군인의 무차별 진압과 시민 학살을 정당화하면서 5.18을 조롱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사 사건을 진상을 밝혀서 화해하라는 역할을 맡겨주었더니 오히려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그렇게 또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 대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사를 서로 품고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고 나가야지. 5.18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해준 작가를 비방하거나 작품을 빌미로 현대사를 폄훼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10.16 재보궐선거가 사전투표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대급 관심 속에 치열한 경쟁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비방과 선동이 난무하는 등 혼탁 양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끝난 이틀간의 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결과 영광과 곡성 두 곳 모두 4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 속에 치열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혼탁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명의 후보가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영광군수 재선거의 경우 후보들의 불법 선거 의혹과 과거 행적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11일과 12일에는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들 간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사기 전과로 논란이 됐던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미성년자인 딸의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신이 증여받아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청담동 자가 아파트 소유로 공격받았던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전두환 정권 때인 대학 시절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이력을 놓고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 퇴진 시위에 참가한 이력과 무허가 건물에 거주 중인 사실 등이 밝혀지며 비난을 샀습니다. 공방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치 싼데와 보라고 이것이 그러길래 후보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구라는 뽑는 것인데. 재선거를 둘러싼 각 당과 후보 진영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부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오늘 한국전력 본사에서는 한전과 5개 발전사 등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한국전력이 안일하게 송전망을 관리해 개통 포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원들은 한국전력의 안일한 태도가 개통 포화 사태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서황진 의원은 한전이 개통 보강을 하지 않아 놓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피해로 돌아갈 그 상황을 살피고 그 사업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이 송배전망 투자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탓에 호남과 제주 등의 전력개통 포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호남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송배전 전력망을 빠르게 갖춰달라고 촉구했고 주호영 의원은 김동철 사장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송전망 구축을 꼽았습니다. 가장 당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내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한전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국회가 어떤 데 하겠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정부 주도로 송전망 구축 작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송전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전망 특별법을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이 송전망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3, 4년 정도는 당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국감에서 쟁점이 된 전력 송배전망 문제는 오는 25일 해수부 국감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전력 송배전망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적인 인사들의 공간이 역사 관광자원으로 보존되는 모습 지난번 전해드렸는데요. 민간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도 재단에서 재매입에만 성공한다면 문화재 지정과 기념관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형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DJ 동교동 사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부결했습니다. 소유주인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체납 등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50년 이상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사실상 등록문화재 지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며 이제는 동교동 사저의 등록문화재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50년 이상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던 근현대 문화유산법이 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년 미만도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예비문화재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50년이 안 됐더라도 긴급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 하자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김대중 재단이 필요 자금을 모아 재매입을 한다면 근저당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이오 여사의 유언대로 향후 기념관으로 활용한다면 운영 자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런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며 첫 수상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재조명되는 시기. 민주화와 인권, 평화의 세계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권과 민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의 여파가 바닷물 고수온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김 채묘가 보름가량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김 생산 기간이 짧아져 수확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여 헥타르에 달하는 신안의 한 김 양식장. 김밭을 설치하느라 어민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수온으로 김밭에 김종자를 부착시키는 채묘가 늦어지면서 설치 시기가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졌습니다. 25도를 넘었던 바닷물 온도가 점차 떨어지면서 지주식 김밭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양식 방법도 최근 맛과 상품성이 좋은 지주식보다는 부유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유식은 김밭이 바닷속에 계속 잠겨 있어 김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수확량이 많습니다. 고수온으로 수확 횟수가 점차 줄어 적정 생산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온으로 늦게 시작하지만 고수온도 일찍 끝나다 보니까 김하는 애가들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7회도 정도 채취를 하는데 올바트는 5회도 정도밖에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또 김포자를 부착하는 어망의 줄도 예전에 한 가닥이던 것이 최근 5줄이나 6줄까지 늘었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고익주책입니다. 예, 그 육날을 우리가 쓰는 거는요. 수확을 많이 내기 위해서 육날을 쓴 거고요. 이제 우리 그 지금 이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시간이 지나봐야. 늦은 채묘로 다음 달 초에야 흑김 출하가 예상되는 전남 서남의 김 양식장. 바닷물 고수온 현상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견되면서 김 양식장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인문학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기념관 건립 대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행법 안에서 매년 시민 한 명이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제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축 중인 광주 대표 도서관과 하남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소년이 온다 북카페 등을 포함한 인문학 산책길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0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 31명, 금품수수 17명 등 57명을 송치했고 전남경찰청은 후보 비방 17명 등 45명을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도걸, 신정훈, 김문수, 정준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1년 9개월 동안 광주 전남 경찰 공무원 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경찰청 24명, 전남경찰청 38명 등 총 6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 33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과 금품, 향응수수, 공무규정 위반, 성비위, 품위 손상 등이었습니다.